Bonjour à tous.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알아가는 프랑스어 정소린입니다. 자, 대망의 2023학년도 수능이 끝이 났고요. 자, 제2외국어 하는 친구들은 마지막 시간까지 시험장에 남아 있었어야 됐을 텐데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수능 다 끝이 났으니까 우리 잘 마무리를 해봐야겠죠? 자, 이미 수능 시험을 완벽하게 끝낸 수험생 친구들은 이걸 다시 보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아직 고등학교 1학년생이다. 그리고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할 거다. 프랑스어를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해설 강의 다시 보면서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올해는 과연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는지 확인 한번 해봐야겠죠? 해설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총평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수능 어떻게 나왔는가? 자, 6월 모의고사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워낙 쉽게 나왔었죠? 그것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수능 기본에 충실한 시험이었다. 내가 수능 프랑스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부분을 충실하게 공부를 했다면 큰 문제 없이 편안하게 풀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휘나 문법 난이도도 문법 같은 경우에는 살짝 어려운 문제, 까다로운 문제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쉽게 나왔습니다. 보통에서 쉬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충실하게 기본적인 단어들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휘의 경우에도 내가 기본 단어 잘 알고 있었으면 문제 없었다라고 볼수 있는 시험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6평, 9평이랑 유사한 난이도고 살짝 그냥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30번 문제까지 한 문제씩 풀어보면서 우리 수능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문제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발음 문제가 나오죠.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Faisons de l'exercice ensemble. 자, l'exercice라고 하는 단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x 아래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이거 그즈처럼 소리가 나죠. 자, 그래서 이 소리랑 똑같이 나는 거 어떤 걸까요? 자, 1번 du, 2번 voix. 자, x 소리가 나지 않죠. 자, 3번 exact. 똑같이 그즈 소리가 나는 거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dixième. 자, 4번은 약간 s 소리가 나고요. z죠, z. z 소리가 나고요. soixante. 자, 5번은 s 소리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는 건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이렇게 나왔고, 자, 두 번째 문제 갈게요. 가로줄 숫자의 빈칸을 모두 채웠을 때 세로줄에 들어갈 낱말이 의미하는 숫자로 알맞은 것은? 자, 그래서 숫자를 내가 잘쓸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철자 물어보는 문제들 이렇게 두 번째 문제로 자주 등장하죠. 자, 그리고 문제가 조금 친절해요. 자, 가로줄 전부 다 숫자고요.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것도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숫자를 너네가 잘 아니라고 알려주는 문제. 자, 숫자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5. Q가 들어가야겠죠? 자, 그리고 4. U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보기 편하게 가로로 쓸게요. 첫 번째는 Q. 그 다음에 13. 자, 1 같은 경우엔 중간에 N이 들어가야 되고, 옹즈가 와야겠죠? 자, 그리고 세트, 7에 해당하는 으가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숫자들 다 조합해 보니까 꺄즈라는 숫자가 나오죠? 불어로 15를 우리가 꺄즈라고 합니다. 정답 2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어휘 문제인데요. 자, 어휘 문제도, 자, 명사를 물어보는 문제들, 그리고 동사를 물어보는 문제들 몇 개가 출제가 되죠. 자, 그런데 빈칸이 하나밖에 없어서 비교적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두 사람에 대하고요. Paul est content de sa nouvelle école. 이렇게 물어봅니다. Paul이 그의 새로운 학교에 être content, 만족하다라는 뜻이죠. 볼이 그의 새로운 학교에 만족하니? 볼이 아마 새로운 학교에 갔나 봐요. 거기에 만족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Oui, il est muet comme un poisson dans l'eau. Il a déjà
plan d'ami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we라고 대답하죠. 만족해. 그는 무엇무엇하고 꿈, 뭐처럼이냐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 같아. 한국말로 치면 물 만난 고기라고 얘기를 하죠. 마치 물 만난 고기 같아. Il a déjà plein d'amis. 그는 이미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어. 친구가 되게 많아. 자, 그래서 학교에 새롭게 가게 됐지만 그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 자, 그래서 긍정적인 뉘앙스가 담은 어휘가 중간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Dur, 딱딱한, 힘든, sale, 더러운, lourd, 무거운, 고된, triste, 슬픈, 뭔가 다 부정적인, 뭔가 감정과 연결됐을 때는 부정적인 느낌이고요. 에흐, 행복한, 이게 유일하게 긍정적인 느낌이죠. 정답 5번 가주시면 됩니다.